노후 치매 문제를 가족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치매 국가 책임제 관련 사업이 올해 더 확대 시행됩니다. 지역 치매 안심센터가 연내 모두 문을 열고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 후견 사업도 확대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정부가 치매 국가 책임제에 속도를 냅니다. 먼저 치매 안심센터 256곳을 연내에 모두 정식 개소하는 것부터 목표로 삼았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치매 국가 책임제의 지역 거점격입니다.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돼 치매 관련 상담과 검진, 치매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현재 이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곳은 지난해 말 기준 166곳에 그쳤습니다. 치매 안심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화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은 찾아가는 진단 검사 등 방문형 서비스를 도입하고, 독거노인 같은 치매 고위험군은 예방과 사례 관리를 강화하는 식으로 이용자 특성에 맞춥니다. 전국 50곳 국립요양병원에 치매 전문 병동을 설치해 치매 안심병원도 만듭니다. 환자가 집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고 요양도 하게 하자는 계획인데, 현재 5곳 공사를 마쳤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이 밖에도 통장 관리나 의료행위 동의가 어려운 치매 노인들을 위해 공공 후견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정신적 제약이 있는 분들에게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작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 후견 사업은 현재 33개의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는 올해 전국에서 시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도 경도 치매 환자까지 완화하고 전문직 퇴직 노인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후견인이 될수 있게 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